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는 얘네들이 다 똑같은 값을 가졌잖아. 똑같은 값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그대로 그냥 딱 쓰기만 하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는 똑같은 값이 아니거든.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2고 3일 때는 지금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보냐?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가 똑같네. 이 얘기지.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가 똑같네? 여기하고 얘가 똑같네. 이 얘기야. 그게 뭘까?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1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고 여기에 무언가가 있는데 걔가 1이 돼야 돼. 2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다 얘는 0되고 얘가 1로 또 바뀌고. 쉽게 말하면 1 집어넣을 때, 2 집어넣을 때, 3 집어넣을 때마다 어떤 다른 값을 집어넣을 때마다 얘도 변하겠지. 얘도 변하면 당연히 얘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숫자가 와버리면 되겠냐,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죠. 누가 와야 되냐? 그렇지. 이게 플러스 X 이렇게 한번 온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 X. 그러면 자 연습해볼게요. 자 P1 얼마? P1이면 얘네는 다 0이 될 것이고 여기도 1 들어가는 거니까 P1은 1이구나. P2는 얼마입니까? 아, 다 0이 되는 거고 얘는 또 2니까 2구나. P3은 다 0이 되고 여기서 3이니까 3이구나. 위에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뭐합니까? 일치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px는 이렇게 주어지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 쌤이 얘를 조금만 더 자,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p 만약에 이거 알파인데 여기는 알파인데 여기는 만약에 3알파야. p 베타인데 여기는 3베타야. P, 얘는 감마라고 하는데 얘는 바로 3베타야. 이런 식으로. 즉, 알파인데 똑같이 3이 곱해졌어. 베타, 베타인데 똑같이 3이 곱해졌어. 감마인데 똑같이 3이 곱해졌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원래 이 자리에 X가 있었던 거죠. 그래, 안 그래? 그치? X 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를 넣었던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X가 들어오고 여기 앞에 있는 숫자 3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야. 다시 X 자리에 1 들어왔고 X 자리에 2 들어왔고 X에 3 들어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니까는 자기 자신이랑 똑같으니까는 그대로 그냥 X가 오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얘가 2야. 얘가 만약에 4야. 얘가 만약에 6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일 때2몇 배야? 2배. 2일 때4몇 배? 2배. 3일 때6 얼마 몇 배? 2배.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원래 여기는 X였잖아. 원래 여기는 X였잖아. 근데 2배. 그러니까 뭐가 오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만약 파란색으로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EX 이렇게 오셔야 되겠지. 똑같이 온 상태에서. 이렇게 EX 플러스 EX. 이런 거는 좀 눈치채기 쉬워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자,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풀수 있는 거야. 여기에 얘는 1이야. 2분의 1이야. 얘는 3분의 1이야. 그럼 봐봐. 1인데 1이 왔어. 얘는 뭐 똑같네. 이렇게 보면 되겠지. 2인데 얘는 2분의 1이 왔어. 3인데 3분의 1이 왔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역수가 오는구나. 그게 역수가 오는구나. 역수가 온다라는 거는 여기는 지금 원래는 X였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니, 얘들아? 역수니까 X분의 1이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분의 1. 자, 선생님이 지금 한 말을 잘좀 이해를 좀 해보시고 계속 갈게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변형돼서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P4인 거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 자, P4는 여기다가 이제 뭐 4를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주어진 답은 얼마?
10이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마무리 하나만 더 하고요. 만약에 P1이 1, P2가 2분의 1, P3가 3분의 1이야. P4는 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PX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일단은 1, 2, 3을 가지고 X-1, X-2, X-3 이렇게 쓰세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 무언가 와야 된다고. 근데 그게 누가 온다고, 얘들아?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 얘하고 얘하고 똑같대잖아. 똑같으니까 X가 그대로 그냥 온 거야. 왜? 변화니까. 보다 특정한 수가 아니라. 근데 얘가 X가 1인데 1, 2인데 2분의 1, 3인데 3분의 1이면, 아, 너는 역수가 오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P4를 구하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얘는 6이죠. 24에 되니까 4분의 25가 답이 될수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갔어요. 이렇게까지는 뭐 거의 문제가 안 나와. 경주 지역에서는 거의 안 나와. 토목고 정도 돼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조금 많이 갔어요. 얘기하는 김에 얘기를 한 거니까 잘좀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장 조립제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머지 뿐만이 아니라 목과 나머지를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런 직접 나눗셈의 어떤 방법이 아닌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조립제법은 한계는 있어, 한계. 제한이 있어, 제한되는 거는. 뭐가 제한되냐? 뭘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냐? 첫 번째, 나누는 수가, 나누는 식이 1차일 때만 가능합니다. 나누는 식이 2차로 나눈다든지 그럴 때는 사용할 수가 없고, 1차일 때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나누어지는 결과가 1차의 개수가 1인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진다. 그 말인데. 다시. 조립제법은 우리가 어떤 fx 식이 있어. 그 나누는 수는 몇 차인지 상관없어. 근데 나누는 식이 1차인 경우.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1차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1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1차가 개수가 만약에 1이 아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 자, 일단은 간단한 조립제법부터 한번 해보고 나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게 되면은 3x 뭐가 있어? 그 박스 안에 3x 제곱,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고 얘를 갖다가 x-2로 한번 나누자 이 얘기야.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다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직접 나눗셈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그렇지. 조립제법이라는 어떤 새로운 방법인데 그 방법이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x들은 우리가 쓰지 않고요. 앞에 있는 개수들만 마이너스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개수들만 우리가 일단은 쓸 거야. 그래서 X 세제곱이 3이죠? X 제곱은 마이너스 2, 1차는 마이너스 3, 상수항은 2. 선생님, 만약에 X 2차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야. 그러면은 3 써주고 이 칸을 비워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쌤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한번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각 차수가 모두 다 이렇게 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2차가 없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3차, 2차는 없으니까 0, 1차, 마이너스 3, 상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의 선을 좀 그어주고요.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 다시 한번.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 당연히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그치? 이 친구도 이제 뭐 x-2로 나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당연히 얘도 2가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써주는 게 일단 준비 단계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 처음 거 내려와, 3. 내려오는 거야. 곱하기야, 곱하기. 3이 6.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에 것에서 아래 거를 빼줬잖아, 그치? 위에 시에서 아래 뺐는데, 교리제법은 빼는 게 아니고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예요. 빼기 아니에요. 더하면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2, 4, 8. 그러면 더하니까 5, 2, 5, 10. 그러면은 마지막 12. 얘는 이렇게 일단은 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바로 뭐가 되고, 그치? 나머지가 되고. 얘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QX가 되는 거야. 즉, 얘를 갖다가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냐? 얘가 상수와 얘가 1차, 얘가 2차 이렇게 되거든.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게 바로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얘를 X 빼기 2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일단은 3, 0. 꼭 주의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곱이 없으면 반드시 0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 써주고요. X 빼기 2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2. 됐어요? 자, 내려옵니다. 3, 2, 3은 6. 더하니까 6. 6이 12. 더하니까 9. 2고 18. 얼마? 20.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몫은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게 바로 qx가 되는 거고, r은 바로 뭐가 되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친구가 r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조립제법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조금 모호하게, 편리하게 나무쌤의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 간단하게 할수 있어. 일단은 우리 얘는 잠깐 지우고요. 이제 뭐라고 해볼 거냐면은, 둘째부터 설명 다 끝난 거야. 그런데, x 빼기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x 빼기 그러면 4로 만약에 나눈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조금 전에는 x 빼기 2로 나누었죠? 근데 이제는 2x 빼기 4로 나누는 거야. 그럼 잘 봐봐. x 빼기 2가 0이 되는 x 값이 얼마니? 2가 되겠지. 그러면 2x 빼기 4가 0이 되는 x 값이 얼마야? 얘도 똑같이 2가 되는 거야. 즉, 얘는 두 배의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 지금 뭐할 거냐면은 개수가 1일 때, 지금 얘기했었어. 나누는 식이 1차일 때 가능하고 1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거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무슨 말이냐? x 빼기 2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 근데 2x 빼기 4도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 2이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은 이거를 쓸 수밖에 없죠. 그쵸? 자, 그래서 똑같이 하면은 이걸로 지금 나누는 거랑 이걸로 나누는 거랑 조립제법 상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해볼게요. 3, 2, 3은 6, 4, 8, 5, 10. 그래서 12.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2s 빼기 4로 나눈다는 거는, 그러면 이게 과연 몫이냐? 이게 몫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몫이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거 했었지. 자, 어떤 A를 갖다가 얘를 B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몫이 추가되고 나머지가 뭐가 돼? R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여기 있는 B하고 Q는 무슨 관계라고 했지? 그렇지. 곱하기 관계니까 얘는 반비례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B가 커지면 얘는 당연히 작아져야 되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진다는 얘기야. 만약에 똑같은 A를 갖다가 2, B로 나누었어. 그럼 당연히 몫이 어떻게 돼야 되냐? 2분의 1의 몫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야 여기는 2하고 2분의 1이 약분되면서 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지. 다 알고 있죠? 했던 거죠? 그래서 나누는 수가 커지면 몫은 작아진다. 얼만큼? 이거의 역수만큼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두개 곱하기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반비례는 뭐냐면 정해진 무언가가 있고 그거를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당연히 한쪽이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 한쪽이 적게 가져가면 내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 그게 반비례 관계인데 반비례 관계는 곱하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얘가 두 배를 가져가. 두 배를 가져가면 그러면 얘는 자기가 가져갔던 거에 반절밖에 얘가 가져간 만큼의 역수만큼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교리채법이라는 거는 1차의 개수가 무조건 1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1이 아니더라도 1일 때 기준으로 뭐 하는 거야?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 나는 지금 뭐야? 얘보다 얼마만큼? 이만큼 커진 걸로 계산했거든. 지금 나누는 수가 이만큼 커졌어. 그러면은 두 배만큼 커졌잖아. 나누는 수가 원래는. 그럼 당연히 몫이 어떻게 돼야 돼? 2의 역수인 2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해서 2분의 3x 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2분의 1, 즉 2로 나눈다는 얘기지. 2x 플러스 2분의 5.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되냐? qx가 된다. 나머지는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요. 왜?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충분히 뭐할수 있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 나누는 수가 당연히 두 배가 되면 몫은 반절이 돼야 된다. 세 배가 되면 3분의 1로 돼야 되는 거고. 나누는 수가 만약에 작아지면 얘가 커져야 되겠지. 그치? x-2로 나눴을 때가 바로 얘야, 몫이. 2x 빼기 그러면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나누는 수가 2배만큼 커졌잖아. 그러면 몫은 2분의 1로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1번, 2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문제를 좀 풀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2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은 뭐 목요일까지 다 풀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선생님 시간을 조금 더 줄게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선생님 시간을 줄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2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다 풀어서 지난번 전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오른쪽은 어떤 3차 다항식 fx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선생님 높아심이 얘기하는데 52쪽하고 53쪽 보기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한글 한 글자도 빼지 말고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처음 공부하는 습관을 제대로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부탁합니다. 꼭 좀. 자. 오른쪽은 어떤 3차 다항식 fx의 조립제법을 구하는 것이다. 과정을 보고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1. 여기는 네모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네모, 네모, 네모. 되어 있고 1, 마이너스 3, 2,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는 3차야. 예를 들면 fx가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라고 한다면 a, b, c, d가 이렇게 오는 게 맞겠죠.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걸 우리가 fx라고 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개수만 이렇게 따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얘는 1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1로 나누었다 이 말이야. 0이 되는 x값이 얘를 지금 근이라고 보는데 근 알겠지? 그래서 x-1로 나누었다 얘를.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0이 있는 건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 다시 0이 있는 건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곱해서 1로 가는 거야. 곱해서 1로 가. 그리고 여기 있는 네모하고 얘를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됐지. 다시 얘하고 얘가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더해서 이렇게 되니까. 즉,
b는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곱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얘가 됐어. 네모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얘 넘겨주면은 얘는 5다. 즉 a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5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 2는 2.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얘가 되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8. 얘는 8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fx라는 거는 a는 1이니까 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이라는 이게 바로 fx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를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1로 갑니다. 그럼 두 개 더한 게 얘니까 더한 게 얘니까 네모 더하기 1이 마삼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로 넘어가니까 마사가 돼야 되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 fx의 개수들이다. 상수 1차, 2차, 3차.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문제는 뭐야? fx를 얘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뭐거란 말이니? x 플러스 2네요. 플러스 2. f 마이너스 2를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근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26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요. 근데 뭐 처음 보면 항상 낯설어. 좀 잘 좀 보세요. 자, 9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5번. 하여튼 이렇게 한글이 좀 많으면 꼼꼼하게 좀 읽어줘야 돼. 한글이 많으면 꼼꼼하게. 자, 그림 1의 연산 장치는 fx를 집어넣으면 x 빼기 1로 나누어서 몫은 밑으로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2니까 몫은 밑으로 아래쪽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문제는 뭐냐면 x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자, 이걸 우리가 fx로 해볼게. 자, 얘를 연산장치에 집어넣어. 자, 일단은 첫 번째 연산장치에 집어넣어서 자, 보기 1번처럼 해. 그러면 뭐가 나올 거라는 얘기야? qx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qx를 갖다가 다시 보기 1번처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가 뭐겠니?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얘를 갖다가 보기 1번. 보기 1번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qx가 되고 여기가 이제 뭐 rx 이런 식이 되겠지. 여기는 이제 나누는 들어오는 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x 빼기 뭘로? x 빼기 1로 지금 나누는 거잖아. 나누는 게 지금 뭘로 나누고 있어? 1차야. 그치? 그리고 더더군다나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1차로 나눌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뭐냐? 조립제법이라는 거지. 알겠어? 나머지만 만약에 알고 싶을 때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냥 뭐 F1만 구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도 내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교체법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로 해볼게요. 앞에 있는 뭐만 따는 거야? 개수들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x백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내려온다. 곱해서 올라간다. 더한다. 곱해서 올라간다. 더한다. 곱해서 올라간다. 더한다. 얘가 나머지란 얘기야. 그럼 얘가 이제 몫이 되는 거지. 잘 봐봐. 두 번째는 뭐냐면 몫을 갖다가 보기 1처럼 다시 한번 하나 그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해라. 그 뜻 아니야. 얘가 몫이니까. 사실 이 몫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될 거야. 그치?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집어넣으세요. 몫을 더 집어넣으세요. 그 얘기니까. 얘를, 그렇지. 1로 다시 한번 조리제법을 해봐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자, 1 내려왔습니다. 곱하니까 1, 3이 되겠죠. 3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더하니까 2.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x 빼기 1로 다시 한번 나누면 얘가 뭐, 몫은 뭐가 되겠니? 1, 3이니까 x 플러스 3 얘가 몫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x 3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x 제곱 2x 빼기 1 나머지는 마3이야. 근데 이 몫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기 1에 의해서 x 빼기 1로 하면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5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계속 문제를 조금 선생님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에 이제 뭐 확장 이래가지고 뭐 그냥 똑같은 뭐 다양한 어떤 약간 좀 더 패턴이 좀 넓어지고 뿐이야. 볼게요. 자, 2x 세제곱. 자,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2를 갖다가 2x 플러스 아 2로 나눴어. 여기 보니까 지금 뭐야? 2가 되는 거네. 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인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이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걸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조립제법으로 해보면 자 어떻게 되니? 얘는 2, 얘는 5. 1차 있어 없어? 없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틀려야 되잖아. 0, 상수와 1 이렇게 하시고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항상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지? 그러면 사실 이제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보다 얘는 몇 배가 돼? 두 배가 되겠지. 왜? 2로 묶으면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항상 조립제법은 1차 이걸로 나눈 상황이 된다는 거지. 실제로는 두 배로 나눠야 되니까 나눈 수가 두 배가 됐잖아. 조립제법보다. 그러니까 몫이 반절이 돼야 되겠지.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자, 해볼게요. 일단은 얘가 내려와. 2가 내려왔어, 2가. 두 개 곱한다고. 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내려와. 4가 되겠다. 곱해.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니까 1.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QX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QX는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요. 왜?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가 이거란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2로 또 한 번 나눠줘야 되겠지. 그치? 왜? 이걸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반절에 나오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qx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걸로 나누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연습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뭐만 조심해주면 돼? 그렇지. 이러한 그 몫이라고 생각되는 이 친구가 이게 몫이 아니고 묶어준, 즉 x의 x 앞에 있는 이 개수로 다시 한번 나눠준 게 몫이다.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 9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8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말했던 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봐봐. 98번 문제야. fx를 이거를 x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누었어. 얘로 나눴어. 그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그런데 이 fx를 갖다가 3x 빼기 2로 나눈다면 몫은 어떻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 문제거든. 그럼 봐봐. 얘는 제가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변동 있어 없어? 나머지는 변동 없어요. 몫은 어떻게 변동이 있냐? 몫은 얘는 3으로 묶어내면 x 빼기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여기 있는 애에 얼마? 3이 곱해졌지. 3이. 결론적으로 몫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거만큼 역수만큼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한다면 이걸로 나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는 얘보다 3배 나누는 수가 커진 거야. 3배 나누는 수가 커졌다는 얘기는 몫이 그만큼 작아져야 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당연히 3의 역수에 해당하는 3분의 1 qx고 나머지는 r에 해당하는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은 반대야. 이제는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야. 뭐만 보라고? 2x 빼기 1로 나누는데 x 빼기 2분의 1로 그러면 나눌 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야. 나누는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2x 빼기 1인데 x 빼기 2분의 1. 나누는 수가 반절로 줄었죠. 그렇죠? 원래는 2x 빼기 1로 나누는데 x 빼기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얘도 이렇게 된 거니까 2분의 1만 2 반절로 줄었어요. 반절로. 그럼 몫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qx라면 몫은 당연히 그렇지 반절로 줄었으니까 두 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얘가 2분의 1이니까 반절로 줄었잖아. 반절로. 얘 입장에서 반절로 줄었잖아. 그게 바로 얘니까. 목숨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두 배가 돼야 원래하고 똑같아지는 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6쪽 익힘 3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립제법과 내림차순 꼴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잘 좀 익혀보시면 좋겠네요. 3번 문제 별표 75에는 꼭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fx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다는 거지. a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1의 제곱 플러스 c의 x-1 플러스 자 d.
그랬을 때 ABCD를 한번 구해봐라. 자, 똑같은 FX가, FX가 이렇단 얘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하고 여기 있는 이 3x 세제곱 빼기 x 빼기 플러스 4하고 여기 있는 식과는 당연히 뭐 하겠니 얘들아? 같은 식이겠지. fx가 얘야. fx가 얘야. 얘하고 얘 당연히 같은 식이 돼야 돼. 즉 얘하고 얘는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항등식이 될 수가 있겠죠. 항등식. 그치? 어. 항등식은 그래야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쓰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한번 넣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얘만 남아. 그러니까 d값은 구할 수가 있어 쉽게. 그런데 a나 b나 c값은 못 구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자 볼게요. 여기 있는 이거, 이런 문제는 똑같은 이 x 빼기 1, x 빼기 1, 즉 공통인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공통인수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 때는 자 선생님 이리로 와볼게요. 조립제법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저거에 일단은 개수를 써볼게.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뭐 4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원로 나눠보겠다는 얘기니 1, x 빼기 1로 나눠보겠다는 얘기야. 즉 1로 한번 나눠보겠다는 얘기야. 선생님 일단은 해고 나서 좀 추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3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곱하기가 되니까 얘는 3이 되겠죠. 2가 되죠. 곱하니까 2가 되죠. 더하니까 2, 곱하니까 2, 얘는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6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fx를 갖다가 첫 번째 fx를 갖다가 1로 나눴다는 건 뭐냐면 x 빼기 1로 나눴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돼? 그래서 x 빼기 1로 한번 다 나눠보는 거야. fx를 갖다가 x 빼기 1로 한번 나눠본 거야.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얘는 x 빼기 1로 나눈 거야. 어. 그러면 얘는 자, 얘 따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얘를 x 빼기 1로 나누면은 x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x 빼기 1, 얘도 x 빼기 1. 얘는 상수고 얘는 1차니까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x 빼기 1로 나누면은 a는 그대로 있고요. x 빼기 1 한 번인데 얘는 세 번이니까 그럼 x 빼기 1의 제곱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한 번이고 얘는 두 번이니까 나도 아직 여유가 있어. 한번 이렇게. 플러스 얘는 x 빼기 1, x 빼기 1이니까 c만 남겠지. 그래 안 그래? 즉 fx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x 빼기 1로 한 번 나누면 나머지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즉 d는 얼마가 되는 거니? 6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어? 그리고 식은 이게 바로 뭐가? 이게 몫이야. 이게 뭐. 이거를 싹 풀어버리는 게 바로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또 x 빼기로 또 한 번 나눌 수가 있잖아. 자 이리 와볼게요. 이제 얘를 또 1로 나누는 거야. 왜? x 빼기 또 인수로 있으니까. 그러면 3이 내려왔고요. 곱하기 3, 5, 5, 7, 이렇게 되네. 그럼 이 7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번에는 마찬가지야. x 빼기 1로 또 한 번 나눴어. 또 한 번. 그러면은 얘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a에 x 빼기 1 나눌 것이고 얘는 b만 나올 것이고 얘는 나눠서 못 나눴어. x 빼기 1로 나눌 수가 없잖아. x 빼기 1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c가 바로 뭐가 되냐? 7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나머지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바로 몫이야. 이게 바로 몫. 그러면은 x 빼기 1이 한 번 더 있으니까 얘를 뭐 하는 거야? 한 번 더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곱하니까 8, 13 이게 바로 뭐가 돼? 나머지가 되겠지. 즉 처음에 나오는 얘가 D, 두 번째 나오는 얘가 C, 얘가 B,
얘가 A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볼게요. 세 번째, X 빼기 1로 나누면 얘는 몫이 뭐가 되니? A가 되겠지. 몫이 A. 지금 얘가 몫이잖아. 얘가 3. 얘는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없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X 빼기 1의 어떤 하나의 인수를 지수가 다르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는 X 빼기 2를 3번 나눌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 X 빼기 2를 3번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그렇지. 조립제법을 3번을 하면 여기 있는 A, B, C, D의 결과물이 모두 얻어질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했을 때가 D. 그거를 갖다가 한 번 더 했을 때 나머지가 C. 세 번째 했을 때 나머지가 B, 몫이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암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가 응용돼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이거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냥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은 둘째법 세 번 해. 세 번 하면은 그냥 끝에부터 D, C, B, A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나올 때 그냥 D, C, B, A 그렇게 하면 돼. 그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는 얘기지. 선생님,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설명 다 했죠. 이게 FX야. X 빼기 2로 나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나누어지잖아. 얘만 안 나누면 안 나누어지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몫이야, 얘가 뭐. 그 D는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얘가 나머지에다가는 유기된다라고. 그 다음에 얘는 또 x 빼기 1로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만큼은 나누어지고 x 빼기 1이 있으니까 얘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했을 때의 나머지가 바로 얘라는 얘기지, c. 얘네들은 이렇게 몫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잖아, 한 번 더. 그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지. 한 번 더 하면 얘가 나머지고 얘가 몫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너희들이 이해를 조금 하셔야 발전 문제 같은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발전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fx라는 거는 자 얘를 보면서 우리가 도출하는 게 a가 얼마야? 3이잖아. 3. 근데 얘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눴지. 즉 x 빼기 1이 몇 번? 그렇지. 세 번까지 나눌 수 있어. 그때 몫이 3이라는 얘기니까. b는 13이었죠. 그러면 얘는 아 b는 13이고 너는 x 빼기로 몇 번 나눌 수 있어서 두 번까지 나눌 수 있었지. 두 번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C는 7이었지. C는 7이고 X 빼기 1은 한 번까지 나눌 수가 있었고 D는 6이었고 한 번도 X 빼기로 나눠지지 않고 바로 첫 번째 나머지가 됐지. 그래서 FX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거를 전개하면은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발전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발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아니지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이 얘들아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는 뭐의 역순인 거 알고 있어? 곱셈공식의 역순인 거 알고 있죠? 곱셈공식 다시 한번 보시고 곱셈공식만 알면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곱셈공식을 꼭 보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101번 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가 5가 남았어. 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가 2가 남았어. 또 이렇게 마이너스 했더니 얘는 2라고 얘는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쌤이 얘기했지.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라고. 그럼 우리는 FX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다고? FX.
A가 1이잖아. 근데 얘는 몇 번 나눠줬어? 세 번. 3차니까 세 번. 즉, 근이 마이너스 1라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3이죠. 플러스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C는 2죠. 1은 X 플러스 1. 한 번만 나눠줬고. D는 한 번도 못 나눠줬어. 그냥 이게 바로 FX다 하고 우리는 10을 뭐 할 수가 있어?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야.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얘는 3번, 얘는 2번, 얘는 1번, 얘는 한 번도 나눠지지 않았지. 근데 다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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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이렇게 X 빼기 1이 3번, X 빼기 1이 2번, X 빼기 1 1번 이런 식으로 우리는 10을 쓸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뭐야?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즉 f1이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럼 f1은 자, 1 집어넣어봐.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8 더하기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면 4, 3, 12 더하기 1 집어넣으면 2는 4 더하기 5 답은 29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들아 이제 시작하잖아. 정확하게 모르는 거 정확하게 모르는 거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첫 시험을 봐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완벽하게 알아도 시험장 가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 시간 많잖아. 몇 번 복습할지는 내가 결정하면 되잖아. 그치? 여러분이 각자. 완성도를 완벽하게 높일 수 있도록 하루에 두 번씩 풀든 세 번씩 풀든 푸세요. 지금 좀 이게 너희들 볼 수가 없어서 너희들 숙제